이렇게 고추 매달아 놓은 거는 어디랑 풍경 참 똑같네요.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런 식이죠. 저 매운 고추 동글동글한 거 엄청 맵게 생겼네요. 대추같이 생겼죠. 파프리카 확 바뀌네요. 고추같이 생긴, 오이맛 고추같이 생긴 그런 것들이. 아니 이건 뭔가요? 당근이에요? 고사리같이 생긴 당근도 아니고 고사리도 아니고 인삼도 아닌 그런 것들도 있네요. 베지타. 아 예전에 채식할 때 많이 썼었는데요. 지금 인근에 전통시장이라고 뭐 시장이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구경하러 이동 중입니다. 잠깐 슈퍼 들렸습니다. 파프리카 확 바뀌네요. 고추같이 생긴, 오이맛 고추같이 생긴 그런 것들이. 근데 뭔가 더 파프리카스럽죠? 오이고추보다? 이것도 그렇고요. 아 매운 냄새 나네요. 오이고추보다 더 굵습니다. 큐콤버 얼킨 같은 건가요? 특이하네요. 여기 채소가 좀 다르네요. 아니 이건 뭔가요? 당근이에요? 고사리같이 생긴 당근도 아니고 고사리도 아니고 인삼도 아닌 그런 것들도 있네요. 채소 좀 특이하네요. 저건 한 번도 못 써본 것 같은데? 본 적도 없고. 베지타. 아 예전에 채식할 때 많이 썼었는데요. 집에서 고기들, 향료들 비슷비슷하고요. 역시 헝가리는 파프리카의 나라라고 봐도 되겠네요. 이 정도 파프리카 맛이 엄청 많네요. 한국은 뭐 한국으로 치면 뭐 고추나 마늘 같은 그런 거겠죠. 아 이거 좀 충격적인데 초콜릿 맛 죽이에요. 오트밀 죽이구나. 다크 초콜릿 맛 죽. 콜라랑 콜게이트 하나, 치약 하나 샀어요. 다 떨어져서. 아, 더우니까 차가운 펩시도 마실만 하네요. 아. 네, 시장 입구인 것 같아요, 여기가. 들어오자마자 파프리카 파는 데가 보이네요. 이거 보세요. 고추인데 여기도 파프리카 같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. 맞죠? 이게 같은 단어로 쓰이는 모양이에요. 페이스트나 다양한 제품군들 보이고요. 그리고 이쪽은 뭐 시냅스 같아 보이는 것도 있고 와인이나 관광 기념품 같은 게 많이 파네요. 와인 같은 것 등등 있습니다. 이쪽은 또 청가류가 시작되네요. 입구에서 조금 들어오니까. 그래서 고추 다양한 모습들, 통통한 큐컴버랑 이렇게 뭐라 그러죠? 저런 베리류들 많이 보이고요. 아 건물 꽤 예쁘네요. 위에는 천장은 어떻게 비닐하우스같이 만들어놨나? 브로콜리랑 서머콘. 아니 저게 당근인지. 저 큰 건 또 작은 건 도라지 같이 생겼더니 큰 건 또 뭐 무 같이 생겼네. 문 거 같죠 저거. 야 이렇게 고추 매달아 놓은 거는 어디랑 풍경 참 똑같네요.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런 식이죠. 다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. 엄청 종류가 많이 있네요. 엄청 예쁘네. 야, 저 매운 고추 동글동글한 거 엄청 맵게 생겼네요. 대추 같이 생겼죠. 마늘 다발이랑 이제 소시지 같은 것들 팔고 있고 가공품들. 이쪽은 또 이런 가공품 샤커트리나 뭐 이런 소세지나 다른 염장 햄 뭐 이런 것들 다루는 코너인 것 같아요. 야 여기 무슨 기차역 같네요. 생긴 게 저 지붕이 나는 모습 멋집니다. 이건 뭐죠? 아 여기 이런 거 정말 푸아그라 같은 거 많이 다루네요. 이게 맛이 있을려나? 한번 사볼까요? 맥주 같은 거 이렇게 전시해놓고 가네요. 크래프트 맥주 같은 건가요? 지역 맥주? 이쪽은 치즈샵도 있고요. 베이커리나 케이크 살짝 있는데 그다지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다. 부댕 같은 거, 선지 소세지 같은 것도 보이고요.
여기는 뭐 지역 달달한 디저트 간식류들 다른 데 같은데요. 캐러멜 같은 것도 보이고 젤리 덩어리 이런 것도 있네요. 그리고 도넛 같은 것도 좀 있고요. 어렸을 때 호텔에서 일하시던 외 친구가 어디 좀 유통기한 지난 호텔 제과점에서 가지고 오는 쿠키 같은 거랑 똑같이 생긴 그런 것들을 자주 팔고 있네요. 저런 거는 뭐 우크라이나나 동유럽권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막상 사 먹으면은 달고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요. 하여간 뭐 시장 지금 바깥에 나왔고요. 시장 구경 잘 했습니다. 굉장히 특별한 걸 다루고 있진 않고, 그리고 품목이 다양하거나 브랜드가 다양하고 크래프트라고 그래서 수제로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보이지 않고요. 대체로 비슷비슷 대동소이한 품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. 한번 잠깐 시간 내서 들리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조금 걸어서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. 시장 구경 잘 하고요. 다리 다시 건너가지고 이쪽에 동굴 안에 지어진 성당이 있다 그래가지고 잠깐 올라가 보려고 언덕길 오르고 있습니다. 이것으로 오늘 헝가리 부다페스트 시내 관광 마치고요. 이제 공연할 공연장 따라 이동하고 있습니다. 무대 세팅 좀 하고 또 나와서 식사할 수 있으면 식사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. 지금 저녁 한 4시쯤 됐어요. 그럼 좀 이따 뵙겠습니다.